네, 국토부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다섯 곳에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 화북동과 도련동 일대에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됐습니다. 단일지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는 제주시 화북동과 도련동, 영평동 일대 92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섭니다. 이곳 제주시 화북동 일대에 들어설 공공주택지구는 단일지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칭 화북 2 주택지구는 연북로와 번영로 교차 지점에 있어 신제주와 제주시 외곽지와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 북쪽으로 제주 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지구와 맞닿아 있고 삼화지구, 화북 상업도시개발지구와도 가까워 택지 벨트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신규 택지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추진됩니다. 그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빗물과 중수도를 재이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전체 세대 가운데 절반인 2,700여 세대는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평균 분양가가 평당 2,5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에서 30% 가까이 낮은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쯤 최초 사전 청약과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착공은 2029년, 준공 시점은 2032년으로 잡았습니다. 토지 보상은 감정 평가액에 따라 이뤄지며 이에 따른 현황과 수용 가구 등 세부적인 조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토지주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토지보상 협의회랑 저희 도랑 같이 계속 회의를 거치면서 그 사항을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적정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와 상업 기능이 발달한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